내 이름은 비룡.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장풍하고 요리 대결을 벌이게 된 나는 사천에서 제일 가는 국화루의 주방장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어때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용아. 네. 음식의 고장 광주로 떠나 본격적인 요리 공부를 해서 특급 요리사 자격을 따도록 해라. 특급 요리사요?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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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소리 잘 들려요? 저 뷰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하늘 보여요? 장난 아니죠. 불과 한 3분 전에 저기 해가 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브이로그에 게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 저기 거만한 포즈로 앉아 계신 아니 잠깐만, 이 차키 뭐예요? 차키 아 아니야 차키 뭐예요 이거? 그런 거 자꾸 자랑하고 싶기도 하네. 진짜 이거 시위 확대 가능한가요? 아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몇 장 아닌가요? 민망해요 이런 거. 네. 오늘 게스트 와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함께 코인을 하는 세대 아닙니까? 저도 코인에서 지금 한 600만 원 물려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뭐 차, 시계 다 코인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산 거죠. 아, 이거 지금 혹시 다단계인가요? 아니요, 아직 안 산 건데 이제 오르면은 그 돈을 살려고 일단 내 돈으로 일단 가보려 산 거예요. 아, 땡겨서. 여기 사장님도 저기 도지 코인 탔다가 막 물리고 털리고 또 빡쳐가지고 도지 라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도지 라떼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 이거 도지 라떼 어제 만들어졌고 어제 오셨으면은 저기 도지 견도 있었어요. 아 진짜? 아쉽다. 충분히 먼저 하러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러분 도지 라떼를 마시러 왔으니까 도지 라떼 들어가. 여기는 지금 천안에 있는 핀스 카페입니다. 도지 라떼 이게 도지 라떼. 아 무슨 맛이지 근데 이거 뭔가 멜론 멜론. 아. 멜론 머스크씨. 저는 그러면은 주문을 하는 동안에 1층 테라스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테라스가 또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 나름 근교 카페를 막 다녀봤는데 아니 잠깐만 밖에 나오니까 더 이쁜데? 하늘? 와 하늘 너무 이뻐. 미쳤어. 뭔데 뭐냐고. 와 하늘 지금 뭐야. 저거 초록초록한 거? 빨리 다 틀어줘. 가을 남자. 아니 가을이 아닌데 무슨 가을 남자야? 저 이거. 와 근데 여기 미쳤다. 진짜 사진 스팟이다. 여러분 지금 보여요? 와 하늘이랑 이거랑 같이 나오니까 진짜 미쳤다 여기 보는 거. 참고로 여기 도지 라떼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이제 도지 미쳐가지고 왔대. 도지에 미쳤다고요? 물리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지 광견이야 그거. 여러분 드디어 우리 도지 라떼를 위에 비트코인 도 찍어주세요. 아니 개 웃기네. 이거 카페 사장님인가요? 지금 그대가 온다고 해서 하늘빛도 벌써 보랏빛으로 물들어놨어요. 근데 진짜 하늘 시시각각 변하는 거 너무 예쁘다. 이 도지 라떼 한잔하면서 내리고 싶을까요? 따뜻. 와 이건 뭐야 근데? 정확히 뭐야? 비트코인입니다. 쿠키인가요? 그거 이거 버터쿠키 있지 않습니까? 도지는 왜 안 사시죠? 야 그건 진짜 광견이야. 아 광견이라서 안 샀다? 그건 유니콘이야. 그건 안 돼. 내 얘기를 들어봐요. 가짜 옷다 도지 라떼 찍겠다고 찍어놨고 천천히 끝나겠네. 근데 어떻지? 내가 여기 아는 형님 카페니까 내가 소리를 해줄게 해야지. 난 뭐 한 낮에 온 줄 알았어 브이로그 찍는다니. 몇 시쯤 오느냐. 근데 4시 출발을 하겠대. 4시에 출발하면 거기서 여기 오면 한 1시간 내로 오거든? 5시간 넘다 안 오는 거야. 그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데 4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5시 45분에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기다렸는데 또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거 어디 갔니 했더니 주차장에서 힘을 못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 근데 솔직히 그건 내 잘못은 아닌 건데 주차장이 잘못입니다. 왜 4시 반에 쳐나왔어요? 왼쪽 일반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왼쪽 분은 가짜 코인입니다. 네. 모모님 팬이라 출장에 왔습니다. 만나 뵐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놈들 바를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도지코인 들어가면 되는데. 도지코인에 들어간 네 꼴이야. 아니 더 오르실 것 같긴 한데 들어가는 건 용기야. 그래서 들어가 돈다면은 용기 값을 얻는 거고. 아니 800원이 말이 돼? 내가 도지코인이 말입니다. 87원에 있었어. 2천 넣었어. 87원에. 근데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 800 후반 정도 왔으니까 10배 2억을 벌었단 거야. 이게 얼마야? 몇 배냐면은 도지가 떡나간 적 있어. 2천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된 거야. 제가 평단만 오게 해라고 했는데 평단이 온 거야. 평단이 와고 거기서 바로 떡상한 게 아니고 평단 하루 정도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 그럼 사람 재미는 어때? 아 이러다 다시 떨어질까 봐. 평단 온 것만 하면 감지도 없으니까 바로 뛰어났지. 다음 날 200원이 되는 거야. 그때라도 들어갈 생각이 안 했어? 그때는 아 유니콘이다. 근데 그 500원이 되고 이제 800원을 찍은 거야. 내가 소리를 질렀어. 그 소리인데 누가 옆에 있었는지 알아? 우리 필스 카페 사장 형도 같이 소리를 질렀어. 도지코인 추천한 것도 이 형이었거든? 이 형이 야 혜원아 도지코인 들어가봐라 그게 쩐다. 왜냐면 이게 무조건인데 들어가는 이유도 어이없어 이 형. 이거 진짜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래. 귀여우니까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래. 뒷절지 않냐? 그게 다예요? 그래 그리고 넣은 거야. 그래서 나도 소리 지르고 그 형 소리 지르고 형도 도지에서 잃었거든. 그래가지고 도지 때문에 빠게 쳐가지고 형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기 내 인스타 보험 나옵니다. 저기 도지 라떼를 만들고 원래는 저기 멜론 머스크 에이드도 있어. 야 근데 그래서 하늘 와 진짜 어두워졌네 벌써?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해놓고 지금 넘어가지고 도와가지고 뭘 찍겠다는 거야 지금. 바나나가 인생 망한 스토리? 내가 왜 망해? 코인으로 대박나서 페라리도 사고 집도 사고 있어. 아 다 코인으로 하셨다. 아직 코인이 돈이 안 됐을 뿐이야. 아 원래 그 여러분 이게 희망 회로가 있어요. 이게 코인에서 꼭 물린 사람들이 미친 개라니까? 사람 물어 이것이 아직 안 팔았으니까 손해 아니라고. 더 이상 이런 커피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 맛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맛을 떠나서 사람들의 애환과 저주가 담겨있는. 아니요 저는 430원에 들어가서 600원에 나왔는데요.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가게 나오지 않아. 내가 만들어서 빨따라고. 응? 응.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중. 여러분 저 잠시만요. 오 뭐야 빨리 저지 마. 뭐야 왜 갑자기 분노의 질주가 됐어 이거. 혹시 옆에 한번 타봐도 돼요? 드림 어? 타는 거? 여러분이 보신 대부분의 지평이 다 형님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 혹시 집에 개 안 필요하시대? 어떠니 가기 좀 뽑혔니? 와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도지 라떼에서 드리프트 체험으로 갑자기 바뀌었네요. 맞죠 여러분 이거 호재입니다. 이거 화성 갈 거. 근데 두 분 다 도지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없지.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 때요.